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메시지는 뒤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 이건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다음에 여기 짐승의 표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짐승의 표는 이거 뭐예요?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일요일 신성설 기판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휴업령. 여기 그 짐승의 숫자가 몇이에요? 666이죠. 666. 여러분, 왜 짐승의 숫자가 666일까? 이거 하나님의 인하면 안식일이죠. 안식일의 숫자로 하면 뭐예요? 7이죠, 7.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인이다. 이렇게 하면 딱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럼 짐승의 표는 그냥 6이면 딱 하나만 하면 되지. 왜 666으로 했을까? 그리고 왜 6일까? 오늘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그 다음에 새끼 한 가지 두뿔 가진 짐승이 나오죠. 여기서 새끼 한 가지 두뿔 가진 짐승은 바로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국이 어떤 일을 하냐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해요. 짐승의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에 우상이 있어요. 짐승의 우상. 짐승의 우상이 있으면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 실체인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용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있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600 더하기 60 더하기 6이거든요. 이게 삼중 연합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짐승의 세력의 그 구조인 것처럼 짐승의 우상 앞에 뒤에는 실체인 짐승이 있고 그 짐승 뒤에는 실체인 또 용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구조가 뒤로 갈수록 더큰 실체가 버티는 것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666입니다. 그래서 6 다음에는 60이 있고 60 뒤에는 뭐가 있어요? 600 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삼중 그 연합의 구조를 이 666이라고 하는 6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큰 숫자가 뒤에 있는 거죠. 왜 6일까? 자, 우리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상징하는 숫자는 7이죠. 왜 6일까? 왜 6일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의 숫자는 삼위일체고 그래서 3입니다. 그 형상과 같이 만들었으니까 3 더하기 3은 6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스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3 더하기 3은 6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십니까? 사람의 그 사람을 통해 낳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6이니까 6 더하기 6은 뭐가 돼요? 1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생육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또뭐 12제자 뭐 그렇게들 구분하죠. 근데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진리는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6이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람이 몇째 날에 만들어졌습니까? 여섯째 날 만들었죠.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피조물 중에 으뜸인 사람을 맨 나중에 여섯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피조물 중 으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네 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이 몇 개가 있을까요? 사람의 관계된 계명은 여섯 개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은 네 개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볼 때에 이 육은 사람을 상징하는 그 피조물 중에 으뜸인 그것을 말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의 그 대쟁투적 구조에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안식일은 누구를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경배를 돌리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주께 경배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피조물. 피조물이에요. 잘 보세요.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경배하는 사상은 하나님,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중심은 누구에 있어요? 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해요. 즉, 우상은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의 차이는 바로 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는 그런 중심의 싸움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짐승의 숫자, 짐승의 표의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일요일 휴업령일까? 일요일은 주일 중에서 여섯 번째 날입니까? 첫째 날입니까? 첫째 날. 짐승의 수를 6으로 했으면 여섯 번째 날로 금요일 휴업령 했으면 딱 들어맞잖아요, 이게. 근데 왜 일요일 휴업령일까? 오늘 제가 그 조금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주가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일곱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1, 2, 3, 4, 5, 6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것은요. 7은 6 플러스 1을 말합니다. 6 플러스 1이 7이에요. 6 플러스 1입니다. 6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1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피조물 중에 으뜸이지만 사람 혼자로서는 안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바로 안식의 땅이잖아요. 그 이 죄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안식과 쉼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안식일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천국의 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그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6,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거나 천국을 얻거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지만 누구와 결합하면? 1이신 하나님과 결합하면 7이라고 하는 이 안식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의 숫자예요. 언약의 숫자. 보세요. 십계명에서 일곱 번째 계명이 어떤 것일까요? 그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냐면 부부관계를. 이 부부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언약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혈연관계죠. 이 부부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언약 관계. 그래서 일곱 번째는 언약 관계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거꾸로 일곱 번째를 세면 어디가 들은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 안식일은 일곱 번째 계명이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를 말한다면 안식일 계명은 누구와 누구와 언약 관계예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하고 사람을 아내로 했을 때 그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에는 바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후손들에게 보여준 그 언약의 무지개가 있었죠. 무지개 색깔도 우리가 몇 개로 볼 수 있습니까? 일곱 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고 그 7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저 뒤에 있는 여자 집사님, 저 캠코더 뒤에 있는 여자 집사님,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그 대답을 하면 남자와 여자는요, 안 가르쳐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집은 조금 문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말이죠.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뭐가 된다 했어요?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된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은 둘이지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물론 사랑할 때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둘이 저기 하나가 아닙니다. 따로따로지. 아무리 좁은 방에다 갖다 집어넣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둘은 거기엔 둘이 사는 거지 하나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안은 대체로 하나가 삽니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다 합니다. 진짜 머리가 나빠도 그거 다 해요. 초등학교 안 나고도 다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일들은 어쩌면 그리 잘하는지 몰라요. 자석처럼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끌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게 연애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연애.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 끌림을 느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느낄 때 내가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 내 독생자를 바쳐서라도 너의 마음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실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내가 억장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내가 무릎이 부러져야 안 부러져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집니다. 사랑할 때만 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하나가 되는 그 관계.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내 것이 아니라도 남편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도 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인정받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사랑해서 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인정받으면 내 입이 아니라 누가 인정하면 예수님이 인정하면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공로가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나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는다고는 하면서 둘이 하나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7이라고 하는 하나의 연합, 결합체를 만들어서 이르렀을 때 거기에 뭐가 오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아, 우리 그 나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그 예수님이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이 생겨서, 아, 하나님 나라는 누가 피를 주고 산 거예요? 예수님 피를 주고 산 거예요. 그게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사랑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바로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안식일 속에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관계가 들어있고 신성과 인성의 결합과 같은 원리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누구의 날이라고 그래요? 인자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람을 위한다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 속에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원리가 거기에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 속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어서 둘이 하나하나를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이름이 예수.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란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성과 인성의 결합. 즉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면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요. 그것이 나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안식을 얻고 그 안식의 표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짐승의 표는 뭡니까? 잘 보세요. 7이라고 하는 것은 6과 1이 결합됐기 때문에 7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6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피조물 중에 으뜸이에요. 자, 또 666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666은 태양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할 때의 피조물 중에 으뜸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 그 다음에 하늘의 천체 중에서 피조물 중에 으뜸은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인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과 태양 숭배와 인간 중심의 그런 사상이 결합된 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안식일이 6 더하기 1이죠. 근데 6과 1은 결합됐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 숭배의 말하는 그 태양의 요일이 바로 첫 번째 날이죠. 선데이. 그래서 여기 6과 1이 결합을 했습니다. 이게 짐승의 표예요. 근데 둘이 결합됐어요? 따로따로 해요? 안식일은 결합해서 하나의 다른 숫자를 만들어냈지만 6과 1이 결합해서 7이라고 하는 다른 숫자를 만들어냈지만 6과 1은 그대로 결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합이 되지 않으면서 무슨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6 더하기 1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맨 처음에 범주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몇째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첫째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범주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6이 첫째가 되려고 했던 그 사상이 바로 이렇게 일요일 휴업령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6과 1은 7을 흉내내지만 전혀 다릅니다. 둘은 절대로 결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절대로 결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한 것처럼 자꾸 흉내를 내지만 결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을, 믿음을 주장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불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언의 신을 지키면 그것은 또 예언의 신 문자주의가 되는 거예요.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창을 하면 그건 노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금을 하면 헌금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666인데 그것은 바로 짐승의 삼중연합의 그 구조를 말해줍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을 나타내요. 사람이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6과 1이 관련되어서 첫 번째 날을 신성시하는 바로 그러한 짐승의 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6과 1의 연관성은 바로 7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을 흉내내는 그런 원리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있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울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은, 여기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은 온 세계를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나의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다니엘 3장에 있는 금신상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종교로 온 세상의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을까?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신상을 보았죠. 머리, 그 다음에 가슴 이렇게 내려가는. 근데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바벨론이 영원하다는 겁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국을 지키기 위하여 뭘 세웠어요?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느부갓네살처럼 온 세계를 다 통합해버리는 그 나라가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이에요. 계시록 13장도 그렇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로 색장 같은 짐승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를 패권한 나라만이 그를 할 수 있어요. 세계 경제와 정치를 다 패권을 이룬 그 사람이 이제 뭐를 통합하려는 거예요? 마지막에 종교를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계에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가 미국이 다스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이 통제 아래 들어온 미국의 나라가 돼버린 그 이런 상황에서 그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어떤 위기에 닥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 시대에 그 애굽에 엄청난 기근이 와서 그때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이때에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제 식량의 기근이 몇 년 동안 계속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 세계가 무너지겠다. 이 세상이 그런 위기감이 돌 때. 그래서 그런 엄청난 전 세계적인 전쟁과 또 기근의 그 위협이 와서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이 세계의 패권을 잡은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종교를 통합하자. 종교적인 싸움을 멈추고 통합을 이루자. 라고 하는 굉장히 건전한 제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통합이 돼야 안 돼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통합이 돼야 안 돼요. 교리상 안 됩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돼야 안 돼요. 불교와 개신교가 통합이 안 됩니다. 통합을 안 돼요. 근데 통합은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하기 쉬운 하나의 조건을 내세워요. 그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라고 하는 가장 쉬운 조건을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통합에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쉬운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통합이 될 수 없는 것이 통합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일요일 협력을 불교도들은 받아들이기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이미 일요일이 다 공휴일이잖아요. 이슬람 쉬어요? 안 쉬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근 2000년 동안 근 2000년 동안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켜왔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미 지키고 있던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통합은 쉽습니다. 근데 누구만 통합이 안 돼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통합이 안 됩니다. 즉, 이 사단이 마지막 이 종교 통합을 통해서 누구를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골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요. 누구만 골라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이것을 동의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위기가 오는 이 짐승의 표를 이제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우리가 받기가 쉬워야 됩니까? 받기 어려워야 됩니까? 받기가 쉬워야 됩니다.
밖에 쉬어요. 그래야지. 만약에 짐승의 표가 뭐 이빨을 하나씩 다 뽑아줘야 된다든가, 뭐 귀를 하나씩 잘라야 된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베리집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베리집은 이걸 받으면 뭐 뇌를 조종하고 뭐 사생활을, 절대로 그런 것들은 법령화 될 수가 없어요. 아주 받아들이기 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많은 편리함, 많은 혜택이 와야 될까요? 이것을 받으면 불리한 것이 와야 될까요? 다 굶어 죽게 생기는데 이 표를 받는 사람에게 뭐를 준다는 거예요? 매매권을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배급표랑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식량이나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된다면 이 짐승의 표를 받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칠까요? 욕을 할까요? 박수치고 동작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표입니다. 옛날에 금시장을 세울 때 사람들이 그때 막 욕했어요? 아니면 노래했어요? 노래했어요. 모든 악기들이 한 입으로 모아서 그 짐승의 우상, 다른 말로 하면 금신상, 그 금신상을 세울 때 전부 다 한 입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때 거기에 박수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그 세 명이 바로 새 천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요? 풀무풀수에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면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거기 살아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이 지금 짐승의 우상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종교가 통합되어야만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이 격변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자신 있습니까? 안 받을 자신 있어요? 짐승의 표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받아요. 안 받을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 받아요. 누구만 안 받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인이 내 삶 속에 품성으로 딱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한 사람. 그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간 세 사람이 왜 타지 않았을까요? 그 풀무불보다 더 강한 성령의 불이 거기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 봤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사람을 태워야 안 태워요?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불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에 불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짐승의 표는 바로 우리 것입니다.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짐승의 표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에 내가 목숨 걸고 그 일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서 정말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오지 않는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잘 섬기는 사단이 주는 그 표, 그 달콤한 쉼의 표, 그게 바로 매매권이 주는 표예요. 그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가인이 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가인이 표를 받았는데 그건 목숨을 영원히 살려주는 거예요? 잠시만 살려주는 겁니다. 잠시만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근에 있습니다. 짐승의 표 받은 사람에게 매매권을 줘서 식량을 줍니다. 영원히 살려주는 것입니까? 잠시만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하는 것은 잠깐의 쾌락, 잠깐의 쉼, 잠깐의 혜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에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잠깐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뭘 팔아버렸어요?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장자권. 장자권이 우리에게 떡이 주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하고 주장하다가 정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지는 않은지 우리의 시간을 조사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들을 무엇에 팔아버렸는지, 여러분 우리의 자금들, 우리의 에너지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장작골 파는 그런 짓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 안식일, 안식일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지고 더 깊이 깊이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사랑하고 결합하고 언약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인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짐승의 표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